안녕하세요. 저는 일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불교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사성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핵심을 왜 이제 사성제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 여정 또는 이제 출가부터 시작해서 수행 여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면 왜 불교의 핵심이 사성제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동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출가 동기 자체도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그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출가를 하신 게 첫 번째 출가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가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수행을 하시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당신이 법문을 많이 45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하신 핵심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 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초기 불교, 또 선불교, 대승불교, 이런 다양한 불교들이 이제 공존, 티벳 불교까지 다양한 불교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이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대체 이 불교가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냐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때 이 많은 이제 다양한 전통들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르침, 그게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이제 다양한 불교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다 사성제는 어느 전통에서도 다 이제 설해져 있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깨닫고 나서도 법문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이제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그러니까 괴로움 한마디로 사성제를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수많은 불교 전통이 같이,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많은 불교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사성제, 라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초기 불교의 이런 가르침들이 남방으로 전해진 게 지금 이제 남방 불교라고 했고 북방으로 전해진 게 북방 불교인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전해진 게 남방으로 니까야라고 하는 그 이제 가르침으로 해서 이제 초기 불교가 전해졌고 또 북방에서는 암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두 가지도
그 전해진 방식이 전혀 다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 속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핵심은 사성제고 또 그 내용이 거의 한 7, 80%, 80%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통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 가르침들이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그 이 사성제가 그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이제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그 사성제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사성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건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항상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너희 법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뭔지 그 다음에 행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괴로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행복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제일 쉬운 내용으로서 괴로움 우리가 보통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에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세속에서 이제 이해하는 괴로움과 행복과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세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그 부다의 관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세속적인 기준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런 깨달은 자의 기준, 부다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좀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것에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면 그걸 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뭔가 불만스럽고 되게 괴롭고 이러면 그걸 괴롭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대상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감정적인 그런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른 외다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수, 느낄 숫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낌은 크게 나누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불교 경전에서도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런 좋은 그걸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또 그런데 뭔가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되게 괴롭다 이런 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두카 빨리에서는 두카라고 하는데요. 그 두카라는 건 괴로운 느낌 두카 외다는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수카 행복한 느낌은 이제 수카 외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의 중간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뭐 평온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평온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담담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행복한 느낌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 평온한 느낌은 수성, 평온한 느낌도 수성한 즐거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온한 느낌은 그냥 행복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괴로움과 행복으로 딱 양쪽으로 대비를 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평온한 느낌은 행복한 느낌에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과 행복한 느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다 괴롭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괴로운 느낌 이제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괴로운 느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고요. 하나는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뾰족한 거에 찔렸어요. 또는 요즘 뭐 병에 걸렸거나 거기서 오는 통증,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이런 건 육체적인 괴로움입니다. 또 치과에 갔을 때 막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그런 아주 불쾌한 자극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안 좋은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싫어하는 또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아 이거 마음에 이거 없었었으면 좋겠다. 이거 싫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그 원치 않는 자극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불만족스러운 감정은 항상 뭐하고 함께 하냐면 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싫은 거죠. 이런 상태가.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자극은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육체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이걸 싫어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고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항상 화와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뭐 우울함, 그 다음에 뭐 짜증, 스트레스, 절망, 공포, 뭐 요즘 뭐 어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통틀어서 이렇게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이거를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이걸 싫어하는 그 심리 현상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입니다. 정신적인 괴로운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괴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그거를 싫어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만족 이거를 보통 이제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을 경험을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즐기는 그런 즐김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행복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한 느낌을 찾는 거죠. 뭔가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느낌.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은 괴로운 느낌과 반대로 현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것, 그거를 좋아하고
만족하는 이거를 이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느낌도 이제 대표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에는. 그러니까 제일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그거겠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죠?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고 싶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또 원하는 냄새, 뭐 향수라든가 이런 원하는 냄새를 맡고 또 몸에 좋은 감촉을 느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게 좀 더 커진 게 오욕락이라고 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성욕, 식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재물욕, 그 다음에 뭐 수면욕, 그리고 이 명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거나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실현하면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복이고, 그러니까 보통 세속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 감각적 욕망,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세속에서는 이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을 잘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에도 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행복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이런 욕망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욕망을 그냥 단지 버렸어요. 이 욕망을 적게 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근데도 거기서 오는 되게 큰 행복이 있고, 오히려 이건 더 만족스럽고 더 수준이 높고 고귀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출리, 그러니까 벗어날 출자에다 이별할 이자,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별한다. 이런 출리의 행복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세속에서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행복엔 두 가지가 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욕망의 행복은 계속 욕망을 충족하고 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대상은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적게 하면서 오는 그 행복, 그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이 뭐 기부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해요. 뭔가 대가 없이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준 높게 이런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면서 욕망도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고요하고 평온한 행복, 평화로운 행복,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대상에 있다기보다 자기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있는 그런 번뇌가 버려지면서 오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족도는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욕망이 크면 아무리 뭔가 얻어도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욕망을 버림으로써 욕망이 적어지면서 오는 그 행복은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밖에서 신나게 놀다 집에 들어가면 뭔가 허전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놀 때는 신나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텅 빈 것 같고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공허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는 뭐 어디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명상을 하고 나서 딱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욕망이 적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용한,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런 그 보통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가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출가자들은 감각적인 욕망, 행복은 좀 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행복은 아무래도 적게 뭐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건 안 하지만 그 고요함을 즐기면서 자기 번뇌를 버리면서 오는 그런 한적하고 고요한 행복, 그 벗어남의 행복이 이런 수행자들을 끌고 가는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이 벗어남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행의 길이 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밑뿌리에는 이 벗어남의 행복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고요한 행복이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런 수행을 할 때 꼭 결과를 얻어서만 아니라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도 즐거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그 괴로움과 행복은 한마디로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을 때 보통 행복이라고 한다. 그 행복한 느낌에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이 있고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소유의 행복이고 무소유의 행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얻음으로써 충족하면서 오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벗어남의 행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그 다시 당신이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 이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런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모든 것이 깨달은 사람하고 일반 범부하고 다 다르진 않은데 특히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는 또 부처님하고 일반인들하고 여기서는 좀 차이가 커요.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행복한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생에 태어나서 좀 행복한 좋은 가정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은 뭐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그 단순히 일시적으로 행복 한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완전히 이제 다시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은 거죠.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 이 괴로움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사 행복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무슨 또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다시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행복, 어떤 결점도 없는 행복,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훨씬 더 이제 차원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행복이라고 보지 않고 괴로움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라는 게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나는 행복한데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훨씬 더
수준 높은 개념의 의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가 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얻은 부처님의 그런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는 뭔가, 그게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과 대비를 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제 부처님의 시각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도 똑같아요. 다 괴로운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는 당연하죠. 그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견해나 세속의 견해나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말하는 먼저 행복한 느낌을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행복한 느낌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 이것이 정말 행복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 진짜 행복인가?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항상 어떤 반작용이 있느냐 하면 이 욕망이 충족되면은 다행인데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었어요. 직장을 얻고 싶은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충족, 집착이라는 게 함께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얻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요. 아까 말한 정신적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서는 행복이 맞는데 행복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졌을 때 다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중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보면은 그 우울증이나 그런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보통 인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항상 불안감이 있죠. 설사 내가 현재 인기가 많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사라질까 봐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과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함,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초조함, 그리고 이것이 또 설사 얻었다 해도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뭔가 결점이 많다. 이것이 이미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다.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뭐라고 했냐면 저열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요. 뼈다귀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살을 다 발라내고 뼈다귀가 있는데 그 뼈다귀엔 살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뼈다귀엔 그 고기 냄새는 나잖아요. 고기 냄새는 나는데 먹으려면 먹을 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게 뭐랄까 무지개 같다가 쫓아가 봐도 실제로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뭔가 또 얻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걸 응원한다거나 사라지면 어떡하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뼈다귀에 붙어 있는 고기처럼 냄새는 풍기지만 진짜 먹을 건 없는, 그래서 이걸 저열한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비유는 뭐냐 하면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물고 날아가요. 그러면 그 고기를 다른 새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근데 이제 나는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이걸 놓지도 못하고, 이걸 고기를 놓지 않는 한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되죠. 이 세속에서도 원하는 행복이 비슷하거든요. 원하는 대상은 돈, 명예, 뭐. 근데 그건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 내가 예를 들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 막 주위에서 계속 물어 뜯잖아요. 어떻게든 이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기 덩어리 비슷한 거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서 그걸 뺏으려고 계속 한다. 그걸 놓지 않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욕망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게 극한으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만족할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이 욕망이 심해지면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집착이 심한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심하면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가 심하면 뭐 되게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오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건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콤함은 적고 그 재난은 많다. 그러니까 그 얻어지는 즐거움에 비해서 그걸로 오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이건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제 소욕지족해서 적정하게 만족하면 그래도 덜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역시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고 벗어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비해서는 훨씬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보통은 수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모르고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승한 행복이고 또 이거는 잘 활용을 하면 그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삼매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요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 삼매의 행복이나 선정의 행복이 이제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건데 그런 마음 상태는 탐욕과 성냄이 없어진,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여기엔 때가 안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명료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뭐 고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벗어남의 행복이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팔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행인데,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도 거의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달콤함보다도 괴로움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오히려 행복의 요소가 훨씬 더 많고 괴로움의 요소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고귀한 행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도 단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고 다시는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결국은 이게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선정을 얻었다 해서 이 선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선정을 딱 얻었다 하더라도 또 게을러가지고 수행을 적게 하다,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다시 또 이게 서서히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결국은 선정이 사라지는 이런 또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기는 행복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욕망을 소멸하기 전까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조차도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 자체만 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행복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 그래도 뭔가 아직은 결점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본 거냐면 이것도 형성되었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사라질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기 마련이다. 이건 이제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변하지 않다. 무상하단 말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오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건 뭐를 의미하면 불확실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행복이지만 이것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언젠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 벗어남의 행복은 굉장히 유용한 행복이긴 하지만 이거를 행복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정도 이제 완전한 열반이나 깨달음의 선정을 얻은 그 상태를 외도에서는 이걸 열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도 역시 아주 미세한 단점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벗어남의 행복도 본질적인 괴로움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이나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괴로운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행복한 느낌조차도 이 괴로움의 속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많이 남아있고 벗어남의 행복은 그래도 아직 미세하지만 그 괴로움의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느낌 자체가 괴로움, 느껴진 것은 그 무엇이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라도 이것이 영원하거나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괴로운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전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괴로운 우리가 행복한 느낌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면 그게 뭐가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나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집착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보통 화하고 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다 괴로움의 속성이고 이건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 그렇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거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괴로움으로 통찰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건 뭐 변하기 마련이고 이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내가 왜 집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더라도 그게 너무 연연하지 않고 행복한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록 아 그냥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 행복한 느낌도 그냥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된 분이 아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느낌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적 행복한 느낌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에서 성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번뇌가 소멸되니까 이 아라한이 되게 되고요.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윤회를 하면서 또 태어나서 또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다가 또 죽고 다시 태어나서 괴로움과 행복하다 죽고 이런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다시는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 열반의 실현이 바로 이제 그 열반이 실현되면 느낌이라는 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반적인 세속의 관점에서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리를 해보면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한 느낌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인데 부처님은 느낌,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은 말할 것도 없고 행복한 느낌조차도 결점이 있다는 거,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괴로움으로 봐야 여기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이 괴로움으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아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로부터 끄달리지 않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느낌의 소멸 이게 완전한 행복이다.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아란으로서 느낌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보시는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요소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고성제 내용입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행복할 때라도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괴로울 때라도 괴로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좀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토대가 되고요. 그게 깊어지면 어떤 괴로운 느낌이나 어떤 행복한 느낌이라도 그게 전혀 집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대한 그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서 괴로움을 완전 소멸한 그런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 견해의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괴로움,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기에 설사 우리가 누리더라도 그게 너무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 견해보다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느낌은 느낌을 느끼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느낌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제 느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모든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괴로움과 행복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